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는 음성이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다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지금 거의 8개월이 돼가니까 이제는 습관화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더 평소 때보다 더 두 배 이상 긴장해서 전보다 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말이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도록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 기도, 복음 전파 세 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뭐 안 도와줘도 나는 사니까 말씀 갈급 안 하죠.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점점 없습니다. 지구촌에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기독교를 하지만 기독교 아니에요. WCC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WCC에 안 들어간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는 뭐 이미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WCC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도 순복음 통합적 뭐 여러 뭐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감리교 다 WCC 뭐냐 모든 종교 다 인정하는 겁니다. 천주교, 불교, 뭐 무속 저 이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그 전통적인 문화라고 말하는 부닥거리 무당 그것까지 다 인정합니다. 똑같이 서가지고 똑같이 하는 게 WCC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그래. 끝으로 예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뭘 분별 안 돼요. 그 사상을 들어가 보면 나중에 다 WCC 드러났잖아요. 통합주의 제일 큰 교회 김삼 목사님 준비위원장 했잖아요. 부산에서. 부닥거리 다 왔습니다. 합동 고신만 안 갔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간 동안에도 그걸 좀 봤는데요. 살벌해. 야, 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거. 정말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는 자 그랬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요. 구원받을 사람 없으면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기질 초풍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싹 다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다른 생각에서는 잡힙니다. 사단에게. 교회 안에서 잡힌다고요. 교회 안에서 구원 못 받는 것만 억울한 것도 있어요. 평생 교회 신앙생활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우리 가족들 인터넷 예배드리지만은 가족들 해외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중매자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그렇게 여러분이 맞이해서 생명 살리는 영적 노블레스 올리주의 삶을 사셨습니까? 네. 많이 그렇게 우리 예원 가족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보면 종교인 보면 답답하고 불쌍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많은 가족들, 친척들 또 주위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은요,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생명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영적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가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영적 답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전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요 우리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지 문서 자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첨단 이 최첨단 기술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SNS 이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다.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만 구원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입으로 입술 열고 말을 할 때 이상하게 그 현장은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설령 뭐 복음을 전개했는데 여러분 볼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복음 전개했다고 심한 그런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전혀 반응이 뭐 생각과 정반대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이유 없는 것이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이 성령의 역사 내가 입을 열 때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현장은 그냥 허감이 꺾이기 시작해요. 큰 댐이 있잖아요. 큰 댐이 있지만은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면 그 조그마한 균열 그 하나 때문에 큰 댐이 확 무너집니다. 어느 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선포할 때 막 내가 이런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말하죠. 듣기 싫어. 시끄러워. 아무리 그런 반응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막 그 듣기 싫어하는 막 반대하는 그 귀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 그 심령에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돼요. 혼자서 화를 냈지만은 반대했지만은 혼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에 그 견고했던 불신앙이 확 무너지고 하나님께 구를 꿀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왜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게 돼 있어. 구원 얻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너와 너 집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우리 집은 다 구원받게 돼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요. 다 구원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불신 결혼했는데 저같이 보니까 싹 다 우상숭배야. 그것도 뭐 어려서부터 우상숭배, 막 유교 사상 딱 제사 지내고 다 아예 제가 볼 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 정도가 아니야. 이 자부심이 말이요. 이 양방 가문에 어떤 뭐 이런 이 풍산 홍시 뭐 하면서 이 대대로 막 그 어마어마 제가 볼 진짜 천홍성이라. 저거는 야, 제가 저거 구원에 없겠네. 어렵겠다.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싹 다 무려. 왜? 저 사람이 이걸 잡았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원의 구원 얻는다. 이거 하나 잡고 기도 계속 했는데 다물이고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가문 복음아, 가문 복음아. 언약 잡는 여러분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리 싶습니까? 제가 그 이번 주간에 그 떴잖아요. CTS의 그 간증이 나왔어요. CTS 간증한 그 나온 이 사람이 그 지금은 이 콜링 갓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 뭐냐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예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집안은 완전히 불교 그냥 우상 숭배 부적이 이제 벽지처럼 붙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불신앙의 이 집이에요. 그래가 미국 이민을 갔는데 중학교 사람도 이민을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목적이 뭐냐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UCLA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명문 대학에 UCLA 거기서 또 막 보니까 막 공부 변호사 되려고 그랬는데 공부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번다 하나 가지고 근데 보니까 월가에 말 월가는 막 그 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연봉 뭐 1억 10억이 아니라 막 연봉이 뭐 100억 200억 되니까 그 월가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시다바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주체를 못할 만큼 막 스포츠카가 그냥 막 10대가 넘대요. 넘을 정도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 브라이언 이 박 목사가 뭐 20년 동안 마약 술 그냥 마약 술 담배 이걸 20년 동안 완전히 저리 20년 중학교 3학년도 했대요. 마약 술 담배 근데 그런데 공부를 잘한 거요. 어떤 막 한 집중하는 스타일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마약하고 나서도 집중하면 딱 된대요. 하고 나서도 아침 출근하면 딱 잡는 순간에 된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서 계속 막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요. 다 가졌는데 목표 다 이뤘는데 아 뭘 오만 짓을 다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갈등 속에 하루는 그 자기 그 저 친형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마켓에 잠깐 들 커피를 사러 갔대요. 마켓 커피를 잠깐 이렇게 형이 커피 사러 차 대놓고 커피 사러 갔다 올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예수 믿으라 하더래. 말도 안 소리. 자기는 예수를 안 믿을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록 한 사람이래. 그 정도로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 뭐 가진 게 어마어마하니까 불신 믿는 사람들이 흔들려. 아이고 내보다 더 낫네. 그러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안 나가야 할 정도로 반대를 했던 친구인데 예수 믿으라 그래.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더니 손을 딱 잡더니 내 기도 따라하라. 이유 없이. 기도를 따라하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마음 어떻게 되면 반지 따라하게 됐대요. 따라하면 하라 해서 따라 앉아서 이렇게 차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손 잡고 기도. 그 몇 분 걸리 몇 분 사이입니까? 그래 하고 이렇게 뭐 그러고 갔대요. 그럼 그런 거 하고 뭐 그냥 형이 왔길래 커피 마시고 가는데 차를 딱 가는데 자기도 뭐 이유가 없대. 막 대성 통곡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막 쏟아지. 내가 왜 이러지? 계속 쏟아지면서 거기서 막 가다가 또 너 왜 이래? 너 왜 그래? 형이 막 말린다. 그 글쎄 나도 몰라. 좀 가다 또 확 눈물이 쏟아져.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뭐 그 뒤에 이제 목사가 됐겠죠. 그 뭐 간증 또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만 일부만 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아, 그래 말이야. 지나가다가 그냥 그 사람 의사도 묻지도 않고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해서 영접기도 했는데 그때 성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뭐 못 견디죠. 지도 지 육체적인 어찌 시식하고는 감당 못하죠.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삶 속에서 늘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이 수많은 빈 곳을 보시면서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된 제자, 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를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자, 이 절대 제자로 이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결코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을 만큼 수준이 낮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변두리 출신들이, 지방 사람이지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열두 제자 중에 예루살렘 출신 한 명도 없어요. 속된 말로 하면 다 촌놈들이에요. 대다수가 다 갈릴리 그 시골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뭐 학문적으로 한마디로 배운 게 없죠. 뭐 어부가 무엇 배웠겠어요. 뭐 부유한 가정에 자란 사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격이 좋으냐? 성격 또한 좋아요. 뭐 어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성질이 급하고, 대화 제자들 보면요, 이 성질이 급하고 모난 자들의 기질이 계속 뭐가 나고 문제가 많아. 이 12명들이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가룟 유다. 똑똑하니까 회개를 시켰겠지요. 이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은 배신자가 됐어요. 한결같이 내세울 사람은 전혀 없는 자들. 그렇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들을 왜 선택하신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 비전을 바라보신 거예요. 미래 비전. 지금 당장은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뭐 때때로는 믿음이 적다고 채용도 받는 이런 제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합숙했어요. 아예 합숙이에요, 합숙.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합숙을 같이 하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뭐 예수님과 실제로 24시간 같이 생활하니까 뭐 예수님을 뭐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다라방에서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순교자들이 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열두 제자들, 그들은 하나하나가 면면이 다 그 자체가 미완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멈추고 계속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전능자요, 전능하신데 뭐 우리의 능력을 뭐려고 합니까? 우리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의미로 능력 없는 것들만 모았어. 왜? 능력 있다고 그 싫어도 그 필요 없으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주는 이 성령만 받으면 다 능력 있는 사람 바뀌게 돼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래요. 배우지 말란 말입니까? 실패하라 그 말입니까? 능력 없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목회하고 평생 지낸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 막 세상에 막 내놓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 받고 정말로 겸손하게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지 잘났어. 지가 돈이 많으니까, 지가 뭐 권력이 있으니까, 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설치지.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조용히 말 없이 섬기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이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체험한 거는 그래요. 강남 같은 데야 많겠지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느냐? 왜 미완성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나 바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골도새서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래. 제 자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뭐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거요. 본인들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24시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 제자로 서 갈 수가 있다. 우리 영계전 성동 오늘부터 살펴볼 열두 제자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절대 제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틀을 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기록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우리말 번역하면 이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실제로는 이 원문에는요,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 시몬, 이래 되어 있어요. 라틴어 번역에서는 먼저라는 이 말 대신에 수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수장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래서 베드로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수제자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측 불허의 사람이었어. 예측 불허.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냐? 변화무쌍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 호수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 사람 저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할 때는 변화무쌍한 사람. 아침 전도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뜻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거 알기 아니면 너 혈육이 아니, 네가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요? 베드로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 고백을 하고서도 그 영적 의미를 몰랐어요. 고백하고서도 제대로 모르니까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또 보이죠. 이어서 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탁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곧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다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내가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의 꿈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 뭐 한 자리 해보려고 이제 콱 개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모두 다 그런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 예수님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서가고 말립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십자가 지을 수 없습니다. 크게 항변을 확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뭐래 사탄아 그랬다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라 그래놓고 지금 사탄아 그런단 말이에요. 금방 감동을 줬다가 금방 그렇게 실망을 주는 헷갈리는 인생이 베드로였어요. 풍랑 있는 바다를 걷다가 빠지게 된 일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다 다른 사람들 주님을 버릴지 나는 적어도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 장담해놓고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 베드로의 이 삶은요 막 극과 극을 달렸어요. 그래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님 뭐라 해서 반석이다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또 다른 별칭이 나옵니다. 개바다 그래요. 개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예요. 지금 시리아어예요.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에서 이 말을 쓰는데 시리아인데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라. 잘 봐야 할 것은요. 장차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장차. 장차.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은 갈팡질팡하지만 장차 그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 뜻대로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는 툭하면 예체질, 그 예습관이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때가 되면 또 예수님께서 참 재밌죠. 베드로를 안 불렀어요. 또 인본주의 팍 나고 옛날 습관 팍 나오면 시모나 그래 불렀어요. 베드로라 그래 안 부르고 예수가 나면 다시 시모나. 누가 보면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베드로는 사단에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베드로야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그렇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적으로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끔 인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예틀을 다 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을 결국 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요.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철저하게 체험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얼마나 염려를 밥 먹듯이 했고 얼마나 사탄에게 당했던지 정말 영적으로 속지 말고 우리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처음 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란 우리나라 이 자기 개발서의 고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제목 그대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에요. 변화와 혁신. 변화되지 않으면 혁신은 뭐예요? 이노베이션. 완전히 뒤엎어 뿌려. 새로 시작해라.
이걸 SK는 주로 공사하는 간데 가면 간판에 다 붙어 있어요. 그 벽에 다 붙어 있어요. 이노베이션 완전히 딱 까부수고 새로 짓는다. 여기 개혁이에요. 개혁. 그러면 변화와 혁신, 그런 절박함을 여기서 강조하는데, 영적인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도 지금 막 급변하기 때문에요. 뭐 세상이 막 변하기 때문에 뭐 이걸 못 따라가면 도태됩니다. 지금 직장 같은 데서는요, 50대만 붙으면 쫓겨나요. 다 나가야 돼요. 자진해서. 뭐 육자는 아예 없고요. 오자만 하면 늙어가지고. 아니, 100세 시대에 반밖에 못 살았는데, 시대가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맞춰서, 급변한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지 않으면, 혁신되지 않으면,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여러 습관, 문화, 이거 빨리 안 바꾸면,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안주해가지고 막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생각, 그 습관, 그 문화, 그 체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겠어요?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 살려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요, 매주일 영적 생명력을 얻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에 메시지 잡고 내가 변화다 개혁해야지 혁신 일으켜야 돼요.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거의 나이 든 사람들이요, 왜 꼰대를 합니까? 뭐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사성이 안 갔다. 완전히 달라. 딱 자기 고정관이 박힌 사람 꼰대라 그래요. 그래도 좀 대화가 되면 아재라하지요. 대화는 나이 아무리 나이 상관없어요. 생각 바꾸면 돼요. 개혁하면 얼마든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문화가 영적 흐름을 이 세상적인 것도 다 통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볼 때, 아유, 우리 아버지는, 아유, 꼰대.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만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개혁해야 돼, 빨리빨리. 시대에 맞추어서.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거 안 되면, 아이고, 막 그냥 이대로가 좋지. 이건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춘다는 말은 지금은 태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대보하고 있는 거예요. 대보하고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난 대보하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개혁, 혁신 하지 않으면 이제는 못 살아남는 시대가 영육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간 선포된 말씀 통해서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예틀을 깨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빨리빨리 새롭게 예틀을 깨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서란 얘기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통합합숙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통합합숙이 어제 끝났는데요. 통합합숙, 합숙, 팀합숙, 응? 그 다음 전문합숙. 이 훈련을 쫙 지금 어제까지 했잖아요. 그럼 훈련 계속 그 메시지를 또 듣고. 아이, 돈이 아까워서. 당장 돈이 아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지 듣고나 변화된 여러분의 결과는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뭐가 훌륭한 돈 받냐. 제자 구인 구분하려고 그래. 구분. 제자는요 헌신하고 그 돈이 어디 갑니까? 다 복음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시간 내가 아이고 내가 바빠서 일이 바빠서 뭐 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갱신 계획에 대한 훈련에 집중해야지. 네. 체질 바꾸려 한 체질. 훈련은요, 체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인이요, 논산훈련 가서 4주만 훈련 받아도 사람이 군대로 딱 군인으로 바뀝니다. 정신 빠짜리가 군인들요, 팀이 하던 놈이 군대 갔다 오면 다릅니다. 뭐, 물어보면, 제대하고 금방 오는 분들 물어보면, 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탁탁탁 말을 탁탁 꺼내고. 아이씨, 군대 갔다 왔구나. 제대로 정찰하고, 말 팀이하게 무슨 말 하는지,
그렇게 놀던 놈이 군대 가도 완전 사주만대 바뀌어버려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면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서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베드로처럼 옛 틀을 깨고 변화의 영적 영향을 입히는 새틀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중매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면 안드레는 신중한 스타일의 소유자예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39절 보면 사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안드레에게 먼저 부름받은 사람 그리 나와 있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 이 별칭이 붙어있어요. 원래 안드레는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을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세례요한은 솔직하지요. 자기가 먼저 왔지만은 아니다. 저분은 다르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안드레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어요. 세례요한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를 위하여 희생될 양이다. 인류를 위하여 죽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걸 딱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안드레의 모습이 베드로만큼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소개할 때도 꼭 베드로의 형제라는 정도밖에 안 돼요.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가려진 듯한 느낌이에요. 안드레 하면. 그런데 이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 받자마자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온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사실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와서 함께 제자의 길을 걷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한 거요 베드로에게. 자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형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중에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가진 소년을 안드레가 발견했어요. 아무도 가진 게 없는데 안드레가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이 소년이 이렇게 도시락을 가져왔다. 예수님 가져온 게 안드레예요. 그리고 명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려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중에서 헬라인 몇몇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하던 조용히 그냥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볼 때 안드레가 보여준 모습은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그 말. 중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중매자가 됐다. 중매자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에 참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역할만큼 중요한 게 없죠. 아주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중요한 역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자신이 영적 중매자다. 자신이 그렇게 말해. 나는 영적 중매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께로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한 영혼을
그렇게 이렇게 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요, 교회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요, 존경받으려고 하면 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니까 잘 몰라요. 전도하면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매, 영적 중매자가 되면요, 최고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저 평신도 때 전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뭐 교회에서는 말할 건 없고, 그리고 36 장로가 됐지, 그 큰 교회, 그 뭐, 그때 장로들 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나이가 대보다 더 꼬부로 말, 그런 많은 분들인데, 그 속에서 7명 장로 중에, 전교인 해봐요. 전체가 7명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뭐, 그 정도가 아니요. 뭐, 전국, 뭐, 이게 저게 좀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전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 부흥기관 부흥시키다는 거 하나 때문에, 1년에 100회 이상씩, 그 시간이 안 나잖아요. 사업해야지. 교회 수요일, 금요일 안 빠져야지. 어떻게 갑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냥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가중 1년에 100회 이상 갔다. 그렇게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저는 성격이 나서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아주 저는 막 체질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성격이 이렇게 나서고 바뀌는 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막 억지로 시키니까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 원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할 거니까 다음에 뭐. 다음 안 할 거니까. 그거 할 수 없이 또 할 수 없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에 안 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체질을 쓰시되, 하고 싶지를 안 써요. 꼭 안 하려고 꼭 꽂아봤어요. 저보다 더한 분이 누구냐, 이 목사님. 지금 또 사석에서 사람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세계복만 쓰거든요. 이상하지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내가 맡겨준 기관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최소한도로죠. 갑배 갑절로, 많게는 100배로 부흥의 주요. 그래서 할 말 있죠. 구역장부터 다섯, 여섯 명을 60명으로 10배, 청년은 30명, 40명 가지고 1,080명. 뭐 이렇게 뭐 어느 고등부, 가장 부흥한 데는 대학 입시 때 안 된 고등부, 그 140명, 연말에 950명.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기가 막혀서 말해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주민이잖아요. 안 됩니까? 24시 죽으면 돼요. 죽게 하면 까물치로 붙으면 된다고. 뭐든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중심보거든요. 중심보 적당하게 대강.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해봤어요? 환도뼈가 부러져 절었더라. 절면서 집에 가본 적 있어요? 절면서 저는 새벽마다 그랬어요. 밤새도 물 끓고 해야 돼. 아침 새벽에도 막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풀려 집에 가지. 새벽에도 끝났는데 빨리 출근해야 되겠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절면서 기면서 집에 들어요. 벽에 딱 수영로교 바로 뒤가 저 로타리 아파트라고 딱 붙어 있었어요. 수영로 벽 짓고. 하나님 앞에 평생 응답을 그때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평생 응답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3년만 하나 앞에 올인해봐라. 아무 동기 없이. 동기는 무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봐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복음의 열정 가지고. 이 안드레가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지역이거든요. 뭐 문제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이 인도하기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 열정이 대단해요. 그때 우상 숭배하고 제일 잘 사는 도시고요. 그 가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를 갔더니 이 신전이 말이요, 이 문을 지금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 문을 지금 그대로 있어요.
돌들이 말이죠. 2000년대인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 돌, 이거보다 10배나 돼. 이런 것들을 확 어떻게 옮겨가고 성을 지었는지 몰라, 그 신전을. 그런 상황 속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습니까? 온 도시가 다 우상판인데 그 교회 세운대.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교회가 안 되는 거요. 우리 지금 신학교는 기적입니다, 기적. 다 철수했습니다. 미국, 일본, 선교사들 온 선진국성을 안 되는데 뭐 전부 불교인데. 그 지금 전산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태국을 한두 번 간 줄 알고 옛날부터 다락방 할 때부터 촌불이라고 그 김정웅 선교사 목포 제일교회 담임 목사 아들 그 뭐 내가 엄청 많이 갔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현장 속에서 바울이 이 영혼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안드레가 복음의 영향력 입힌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그리스, 스코틀랜드. 이 세 나라인데 처음에는 터키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러시아 가보면요 기독교가 2000년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러시아 교회들 다 지금은 다 정교회 천주교회 됐는데 그게 다 기독교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 증거하다 순교당합니다. 이 안드레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스코틀랜드를 가서 거기서 영향을 입혔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중에 X자형 처형이 있습니다. X자. T자잖아요. 보통 십자가 T자인데 X자형 처형이 있어요. 이 X자형 십자가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래 부릅니다. 안드레가 X자형 사족이 다 찢어지죠. 다 달려서 순교했어요. 안드레가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 남부죠. 아가야 남부에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총독 가족을 만났어요. 총독 그 당시 총독이 최고잖아요. 총독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부인이 총독 부인이 그 이 저 뭡니까 동생이 총독 동생 부인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이 총독이 말이죠. 자기 아내와 자기 동생이 개종하니까 이거를 회심을 회유시키려고 그렇게 해도 믿음이 변함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누가 이래서 안드레 잡아와. 안드레를 잡아와 X자 처형으로 형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죽였습니다. 안드레는 이 X자형 십자가 처형을 당할 직전까지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이 안드레는 진정 숨은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숨은 전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 새 가족들이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매주 새 가족들 오고 1년에 2천 명씩 새 가족이 오는 이건 누가 합니까? 숨은 전도자들 하는 거예요. 숨은 전도자들. 이름도 빛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것을 매주 제가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 순교가 뭡니까? 이 시대 순교는 복음 전도 헌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헌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삶을 들여. 그것이 헌신의 이 시대 순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복음 확산에 영적 우선순위를 두는 현장 선교사. 영적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영국의 전성대회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복음주의 설교가인 톤이
캠폴로라는 목사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를 바꾸어 놨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값진지를 혼동하게 만들었다. 사단이 인생 가격표를 바꿔버렸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혼동하게 그렇게 교묘한 전략을 써서 만들었다. 서론 인생 매여 살도록, 서론에 매여 살도록, 창세기 3장 11장에 매여 살도록. 영계 전 성도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적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위한 선택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트를 깨고 안드레처럼 영적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예트를 깬 이 베드로처럼 완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새틀로 갖추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영적 중매자였던 안드레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주권 인도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이런 영적 중매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축복된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